오늘 가능하면 마태복음 6장을 전체 좀 다루려고 하는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좀 이렇게 교차로 반복이 돼 있어서 쉽지가 않지만 뭐 하다가 미처 시간이 안 되면 또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크게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시간 관계상 4절까지 잡았지만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근데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경건의 키워드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역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굵은 근거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당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관습적으로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요즘 우리 주제처럼 새로 고쳐주시고 바른 인식을 던지시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이 속에 참된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같이 발견하자는 거죠.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 너희 의의가 있어요. 그죠? 너희 의의. 근데 이 주제는 앞서 5장에서 이미 시작된 주제입니다. 5장 20절을 한번 넘겨볼까요? 5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사실 이 주제가 오늘 내용과도 이어지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그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지 못하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의의에 대한 이해, 의의에 대한 관습들을 예증으로 꺼낸 것이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6장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6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의의는 그 근거와 기초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하리라. 상을 받지 못한다. 자, 누구와 누구가 대비되죠? 세상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신뢰가 소개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자, 두 가지 단어를 좀 풀어야 이게 도대체 당시 뭔 행위인가 무슨 소리인가를 문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그 뜻이에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연극처럼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앙은 연극이 될 수가 없는데 뜻밖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연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지적이 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앞서 5장에서는 너희 빛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감추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은 우리가 드러낼 선이 있고 감추일 선이 있어요. 특별히 자 우리 아까 3일 뉴스를 통해서 이번 맥주 감사 헌금을 어느 때보다도 제일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인데 가장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기쁘고 고마운 일이죠. 그것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집행을 이번 주 안으로 했습니다. 뭐 아직 조금 남아있는 데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또 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이제 지연될 뿐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왜 알립니까? 이것은 외식의 차원에서 알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확한 보고와 또 격려 차원에서 알리는 거지 우리 이 정도 했다 이런 외식의 차원에서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러낼 선이 있고 감추일 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구제할 때 실제 유대 사람들은 뿌 하고 나팔을 불어서 나 이제 구제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 그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실제 이 당시에는 헌금함이 나팔 아사구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쪽이 조금 해석상 근거가 가깝습니다. 어쨌든 구제를 거리에서 했어요. 회당과 자 거리나 회당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도 그랬고 거리도 당연히 그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를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물질관을 좀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인식을 한때나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뭘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한때 이런 인식이 비틀려져 있었죠. 그러면 물질이 예수를 믿는데 부자야.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물질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한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사실상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한테, 세상을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자기 돈이라고 저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써도 되나?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합니다. 많이 듣죠? 이거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에 관한 이해, 돈에 관한 가치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편하려고, 남 부리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상은 뭐예요? 이 땅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이거 상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 상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의 상은 없어요. 하늘의 상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여,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어떻게 알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 네 가지 패턴이 6장 전체에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어디에도 또 일정하게 등장을 하냐면 기도의 주제에도 일정하게 등장을 해요. 5절로 넘어갑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는 자와 같이, 여기 또 외식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외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두 번째 패턴이에요. 똑같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영광과 칭찬으로 끝난 거예요. 그들의 상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또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자, 네 가지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금식으로 넘어가십시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또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하느니라?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 흉하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티를 낸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해요. 머리를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분 금식 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 지금 이 코로나 때 야 금식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또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지 말라. 또 뭐예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특별히 멋을 내라 그 말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과 똑같이 해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도 무슨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뭐예요?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이제 패턴 파악은 다 됐어요. 아, 유대인들의 경건의 지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이에요. 금식. 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예수님의 지금 지적이 네 꼭지로 등장을 해요. 첫째,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어떤 거라고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신앙을 연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께서 상을 갚아주시리라. 이 네 가지 패턴이 세 주제에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지 못한 겁니까?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상 그것을 초점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안 챘을지는 모르지만 슬쩍 삽입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주제가 하나 눈에 띕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기도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아직 관계적으로 어떻게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늘 엄한 분, 선생님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 이 정도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속에서 그 관계를 꼼꼼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태도가 무엇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유로움이에요. 자유. 저는 우리 집 애들을 보면 저로부터 심하게 자유로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왜? 왜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때로는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참 흐뭇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니까 그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의미 없이 옹알이 하는 그 옹알이를 애들이 옹알이를 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옹알이가 다 말이 다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발음을 계속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격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오쯤 되어서 퍼포먼스를 더 극렬하게 합니다. 온몸을 상해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항상 심화되면, 종교성이 심화되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저녁까지 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의미 없이 막 불러요. 또 결론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여러분, 이게 중원부원이에요. 그 중원부원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성을 드리면, 행위를 쌓으면 그 대상이 나의 이 치성을 봐서 들어준다고 오해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누구로 만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누가 아세요? 아버지가 아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6장 전체에 걸쳐서 구제의 문제이든 금식의 문제이든 기도의 문제이든 핵심은 구제, 금식, 기도를 바르게 하라는 표면적 교훈도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핵심은 아버지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많은 세월을 해오면서 아직도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아서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무엇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늘 염려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뜻밖에도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염려로 넘어갑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치성을 쌓아야 그 대상이 나를 보장해주고 복을 준다고 이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필요를 고민하기 전에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 필요를 헤아리고 살피고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자, 광야에서 보면 분명히 6일째는 내일의 양식까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째 기어코 또 만나 주스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출애굽기 기자를 그 기사를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섯째 날, 오늘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보면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요한복음 6장 5장에서는 어느 분으로 재해석이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배부르지 않은 양식,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는 누구의 의의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가 의의로움을 잔뜩 쌓아서 치성을 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의의는 예수 공로 힘입어서 하늘 아버지께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신분이나 태도를 변기하신 분, 하신 적도 없고 변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녀가 됐다, 남의 자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정작 진짜 연습은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돼 있는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 패턴 기억하십시다. 외식하지 말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은밀 중에 누가 갚으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자녀가 되어 갑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그분의 의로 우리는 자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견고한 주의 변개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또 한 주도 승리해내는 여러분들의 생애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